안녕하세요. 저는 가시를 감독한 김태경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혼의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. 준비를 맡은 자연입니다. 이번에는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요.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지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. 춘기 때 제일 처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가졌을 때, 그때가 정말 웃긴 얘기일지 모르지만 봄처녀라는 노래를 그때 학교에서 중학교 때 불렀었는데 네.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. 아직도 설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 느낌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. 드라마랑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. 편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신을 가지고 정말 많이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감정을, 같은 신인데도 다양한 감정을 내볼 수도 있고.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의 나이다 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한 여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, 그래서 막 이렇게 설렘을 느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20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, 또 30대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, 아직 뭐 40대는 아니지만 40대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 영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작품을 하면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영화를 보시는 내내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꺼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